그 득표율 공개해볼까요? 이번 선거에선 군소 후보들의 3위 쟁탈전도 치열했죠. 특히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는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해 30년 선거 인생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록 경신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선거판에서 2등도 아닌 3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3위,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네, 당당히 3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의외의 결과, 내실 있는 결과를 거둔 후보도 있었습니다. 바로 허경영 씨인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인데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5만 2천 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1.0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군소 후보들의 득표 1%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선거에선 군소 후보들의 3위 쟁탈전도 치열했죠. 특히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는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해 30년 선거 인생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선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군소 후보들의 3위 쟁탈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때마다 등장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총 52,107표로 득표율 1%를 넘기면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직접 만난 허 대표는 3위 비결에 대해 현 정권에 대한 피로가 한몫했다고 말합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요. LH 사태, 청와대 뭐 정책실장 사태, 이 부동산의 공시지가 인상에다가 표가 야당으로 몰렸던 것 같아. 미혼자 연애수당 월 20만 원으로 관심을 모은 허 대표는 1991년부터 7차례 선거에 나왔는데 다음 계획도 역시 대선입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번 그 피 같은 돈을 정부가 550조 정도 세수가 들어오면 3분의 2 정도는 아껴서 가난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어제 3등하셨는데 예. 예. 예측하셨죠? 아, 그럼 그 1% 넘는 게 그게 10%가 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표를 두 개를 찍는다면 국가혁명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명, 한 백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이나 댓글을 보면은 아주 성공한 선거예요. 국가혁명당 이름을 서울시민이 다 알게 되고 또 내 정책을 알게 되고. 아니죠. 나는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니까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대권 도전하시는 자신이죠. 각오. 자신. 내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이 금년에는 배가 좀 덜 고팠어요. 근데 이제 1년 있으면 재패 먹을 것도 없고 해약할 것도 없고 최악의 상태에 됩니다. 그때는 돈 없어 결혼도 못 시켜요. 그리고 허경영이 결혼하면 3억 주죠. 애나 뭐 5천만 원 주죠. 국민 배당금 매월 150씩 주죠. 실업자가 돼도 걱정 없어. 직장 다니는데도 돈이 탁탁 돌아와 집에. 대학생이 3명만 있으면 부부까지 해서 800만 원이 들어와. 국민 배당금 지금까지 다 떼먹어서 국가가. 그러니까 이번 공약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선거 공보 들어갔어요. 이것이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케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이 멘트는 혹시 본인이 내가 다 만든 거지. 도둑놈 말. 그 내가 한 거죠. 옛날 몇십 년 전에. 아.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했다고 정치권에서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된 거예요? 30년 정도 된 내 말이죠. 그때부터 이게 화제가 됐어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게 도둑놈이 많다. 이거 보기 화제입니다. 그래,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딱 33 정책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유명한 정책이에요. 이게 30년 된 33 정책입니다. 97년에. 그렇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도 화제고 여야가 이거 뺏겨가잖아요. 그쵸. 표절.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의 원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게 여기 하늘궁도 있고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 할 때
인파가 얘는 꽃다발 주는 사람들인데 네. 실제 인파는 한 10만 명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코로나도 예언하셨다고. 그럼 코로나도 예언하고 박근혜가 선거 유세할 때 4년 만에 탄핵받아서 쫓겨난다 헌법재판소에서. 코로나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앞으로 좀 더 지속되죠. 점점 백신이 다 우리 국민이 맞을 때까지 코로나는 그때까지 이제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후보들 중에 세금은 1위입니다. 아시죠? 세금이요? 세금 납부 1위에요. 19억 6천만 원. 테레비에 나왔죠? 세금 납부 1위. 그러니까 강연만 해서 1년에 한 50억의 세금.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의외의 결과, 내실 있는 결과를 거둔 후보도 있었습니다. 바로 허경영 씨인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인데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5만 2천 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1.0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군소 후보들의 득표 1%인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허경영 뭐 신드롬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지만 뭐 신드롬까지는 아니어도 정치의 어떤 염증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선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대의 득표율이란 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5만 표가 넘은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3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사전투표 때 줄을 길게 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본인은 1번, 2번 뽑지 않고 허경영 후보를 뽑았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젊은 분이었는데 네. 그만큼 정치 혐오, 그리고 염증, 그리고 네거티브 강론 을박 속에 그 허경영 후보가 던지는 화두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이 많은 거다, 이런 게 좀 팍팍 유권자들의 마음에 좀 꽂힌 부분이 있고 그 공약이 굉장히 희화화되긴 하지만 실제로 뭐 현실화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허상의 후보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과거에 뭐 약간 허황됐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공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100만 원 지급한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돈들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 때 특징을 보면요. 저는 박영선 후보랄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네. 그 이제 그 음성 메시지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뭐 기호 몇 번? 오세훈입니다. 근데 네. 박영수 후보나 그 오세훈 후보한테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로부터 제 전화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다섯 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 딱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뭐 기호 몇 번 허경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허경영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 파격적인 공약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합니다. 전략해서 70%를 국민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으로 서울 시민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와도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나온다. 부부 300만 원 나온다. 그냥 불안하지 않고 이웃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기 합니다. 자, 이러한 파격적인 공약들이 통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런 아주 오래된 정치에 염증을 느껴서 차라리 허경영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건지 김경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좀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의 재평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선거 때 되면 무슨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매감 매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제 비판적이지만 실은 보면 일정적인 저 얘기도 사실은 기본소득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큰 틀의 맥락하고 지금 비슷한 취지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과거부터 허경영 씨가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어쨌든 그 말한 시점으로부터 한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실현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정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말하는 내용 자체는 좀 새겨 들어볼 만한 지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허경영 씨 유튜브가 있어요. 네. 들어가서 몇 번 들어봤는데 가령 이제 뭐
교통 뭐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데 네. 공용 교통 공영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예산 아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아 그럴 수 있는 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정의당 후보 안 내고 이러면서 3위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허경영 후보는 이번이 선거 처음이 아닙니다. 1991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대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7번 선거에 출마했는데 출마할 때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허경영 후보는 큰 걱정 없다고 라디오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없을 수 있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통령 두 번 나갈 때가 많이 들어가죠. 400억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예. 그 두 번이 공탁금이 5억씩이었죠 제가 예. 두 번 나갈 때만. 대통령 두 번 나가서 떨어지면 예. 뭐 완전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패가 뭐 망신하셨으면 이제 서울시장은 안 나오셔. 그런 건 저 후원자들 서로 같이 아 후원자들이 당이 있으니까 예. 항상 그걸 해내죠. 그 서울시민 돈 문제는 뭐 특별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기록 경신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선거판에서 2등도 아닌 3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3위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당당히 3등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 득표율이 무려 7번이나 선거에 나왔던 허 후보에겐 기록 경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득표율 공개해 볼까요? 당선 확률, 득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나는 득표율에 관심이 없어요. 당선한다고 보고. 아무튼 그래도 전체 3위에 개인 득표율 기록 경신까지. 이런 파격 공약 쏟아낸 효과를 본 걸까요? 정부 통각하고 아가씨는 남았습니까? 연예수당이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20살부터 20만 원씩 결혼할 때까지 30살에 해도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 후보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대선, 총선까지 무려 7번이나 선거에 나왔거든요. 대학 지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공부하면 1억 원, 출석하면 3천만 원, 살기 좋은 우리 나라, 1588번 허경영. 그 6전 7기 끝에 얻은 마의 1% 돌파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허 후보의 득표를 두고 정치의 희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허 후보 그러거나 말거나 선관위와 언론 때문에 내가 3위에 그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선 출마까지 또 시사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 모두 12명의 후보가 나섰고 또 부산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의 성적표는 어땠을지 김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5만 2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1, 2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1%대 득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미혼자의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 결혼, 주택자금 1억 5천만 원 지급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튀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데도 청년층의 팍팍한 현실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거대 양당 후보들과 함께 열전을 치렀습니다. 이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군소 후보 10명 가운데 오늘 새벽 2시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05%를 득표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이어 득표율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70%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재산세도 폐지하겠다는 튀는 공약이 그의 득표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